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our environment, 우리의 주요 환경은 has 가지는데 강한 effects, 영향력을. 자, 오늘 여기서는 또 about이에요. 자, 우리의 food, 음식과 비버리지, 음료수 선택에 있어서. 자, 이게 우리 주제죠. 주제. 자, when looking. 자, 문사 구조예요. 자, look for는 우리의 search의 뜻이죠. 찾다는 뜻이죠. search for beverage. 자, 그래서 실제 주어동사 생략 when you are 생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너가 찾는 중에 능동의 뜻이죠. 자, 음료수를 우리는 tend to 뒤에 동사 원형 경향이 있다죠. 그러면 tend to drink, 마시는 경향이 있어. what is available. 그래서 의역하시면은 사용 가능한 무엇이든. 아, 주위에 대충 있는 거 아무거나 먹는단 말이에요. 자, 환경은 serves up, 제공한다, 작용한다고도 해도 되고요. 메뉴를. 자, 그리고 너는 선택을 만들어. 자, one of the에서 one이 주어져. one of the 뒤에 복수명사. the reasons 또 이렇게 묶이네요. that American consume so many soft drinks까지. 자, 그래서 단수 is 동사가 됐습니다. one이 주어, is. 자, 이유 중에 하나인데 미국 사람들이 consume, 소비. 소비하는 이유인데 너무나 많은 소프트 드링크는 팝 드링크, 뭐 소프트 드링크 하면은 탄산음료를 소비하는 이유는 that they 미국인들이, 아 they가 해서 미국인도 아니네요. 자, 그래서 they가 받아주는 건 소프트 드링크로 가야 돼요. 이 소프트 드링크들이 are available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동사 형용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자, 편의점, convenience stores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웁스. 자, 편의점이랑 가스테이션, 주유소라든가 돌미토리요, 기숙사. 자, 학교라든가 워크사이트, 일하는 곳. 일하는 거가 아니고 곳이겠죠. 일하는 곳이나 most campus building들은 자, will have, 가지는데 endless, 적어도 하나의 음료수, 머신을 자판기겠죠. 자,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너는 turn, 여기서 더 이렇게 묶으면 안되겠네요. 자, everywhere you turn, 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요. 네가, 너가 등 돌리는 모든 곳. 자, 너가 등을 돌려서 바라보는 모든 곳에 너는 have, 가지는데 opportunity, 기회, 기회를 가지게. 자, 어떤 기회냐면 to purchase 할 수 있는 기회, 구매할 수 있는. sugar sweetener은 설탕에 의해 뭐 달게 된, 좀 이상하네. 달게 된, 설탕 첨가된 이라고 하면 돼요. 달게 맛이 난 음료수들을 보통 커다란 양, 야 양이잖아, 많은 양으로. 자, for low price, 낮은 가격으로. 자, 건강 교육자들인데. 자, 묶여요. working in the area of healthy eating 까지 자, 그럼 건강하게 먹는 식습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가 일하다의 능동의 뜻, 분사구조, ing요. 자, 본동사가 지금 suggest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못 들어가죠. 자, 이 건강 전문가들은 제안하는데 suggest는 목적으로 ing가 봅니다. 자, 제공하는 것을, 건강한 옵션을. 자, along이든 그냥 함께예요. 자, not so healthy ones, 건강하지 못하는 옵션들과 함께. 그래서 ones는 옵션들 대신에 쓰였어요. 자, 혹은 better one, 더 나은 옵션들과. yet, 그러나. 자, better 옵션들이 offering 해주는, 제공해주는데 only healthy option, 건강한 옵션들을.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 조금 난 것,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했단 말이겠죠, 그냥. 자, 그 다음 밑으로 보시면은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 있는가? 자, you see, 너는 보게 되는데 이 학설을. 자, in action, 자, in action은 작용하고 있는. 자, 어떤 작용이냐면 with replacement는 대체. 자, 대체하려고 하는 대세가 대체요. 자, 슈가 설탕에 의해서 달콤하게 된 음료수를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뭐예요? 이것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몇몇의 worksite, 일하는 곳은 have replaced,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대체해왔다, 몇몇이나 혹은 all, 모든. 자, 설탕, 설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료수를. 그래서 수고를 replace A with B예요. 자, with low, 낮거나 혹은 low calorie, 칼로리가 없는 옵션들로.
자, 투 서포트는 투 분용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지지하기 위하여 고용자들의 웰리스는 건강을 자, to make 또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자, to make 만들기 위하여 자, positive change는 긍정적인 변화를 in 음식 아니 음료수 선택에 자, 이 시역에서는 왜 들어가냐면 가주어로 들어갔어요. 자, 그것은 아무 뜻이 없어요. must be 동사 원형 must 뒤에 동사 원형 아이고 지워야 되겠다 이게 아이 시끄러 자, must 뒤에 동사 원형 썼고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쓴 거예요. 그러면 쉽게 돼야만 돼. 혹은 at least 적어도 possible 가능해져야 되는데 to가 해서 진주어죠. 목적어라고 썼는데 이게. 가주어 그래서 진주어 자 to make a healthy choice 건강한 선택을 만드는 게 가능해야 된다. 이게 뭐를 통해서? 주위 환경을 조절함에 통해서 이게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주제는 쉽죠 여기도 문법 문제라서. 그래서 이 소재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 환경이 음료수 선택에 주는 영향.